긴 줄에 매달린 낙화봉이 타오르며 불꽃이 흩어집니다. 800여 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대표 낙화놀이이자 풍류놀이인 선율줄불놀이인데요. 특별한 전통 불꽃놀이 그 현장으로 떠나보시죠.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마을에 찾아왔습니다. 선율줄불놀이는 이곳에서 행해지던 양반놀이로 지금까지 하회마을 주민들이 직접 지켜오고 있는데요. 하회마을의 역사, 문화, 모든 건축물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낙동강변의 절벽 아래에서 옛날 우리 선조들이 선율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이제 점점 발전이 돼가지고 줄불과 또 낙화, 그다음 달걀불, 또 선율놀이 이 네 가지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부용대는 하회마을 서북쪽 강 건너의 절벽입니다. 부용대의 거친 기운을 완화하기 위해 마을에서는 소나무 만구를 심었는데요. 이곳이 바로 만송정입니다. 만송정과 부용대 여기를 연결하는 줄불이 있습니다. 줄불에다가 숯봉지를 매달아가지고 그 불꽃이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장관을 연출을 하고요. 그다음 부용대 위에서는 62m 되는 벼랑 끝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낙화놀이요. 이런 놀이가 선율줄불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른 시간 하회마을 주민들이 모여 줄불놀이를 준비합니다. 오랜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지금 하시는 건 어떤 작업인가요? 선율줄불놀이의 숯봉지를 만드는 것 작업이에요. 이게 가정이 이제 수건 5월 단오 전후로 해서 채취를 하고 겨울에 뽕나무를 채취를 해서 완전히 건조한 다음에 수철 만들어서 소금하고 넣어서 같이 빻아가지고 이제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안동 한지에 쑥과 숯가루를 포함한 여러 재료를 넣고 매듭을 묶어 낙화봉을 만드는데요. 이것이 바로 줄불놀이의 핵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업을 하시나요? 그 최고 중요한 게 뭐 마을의 이제 전통을 이어간다는 거죠.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 아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고 그래서 정성껏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찾아오신 분들을 위한 숯봉지 위 나만의 소원을 적어보는 체험 부스입니다. 각자 염원하는 말을 적은 후 매듭을 묶어 낙화봉을 만듭니다. 저희는 저희 가족 건강하고요.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 큰아들 이직했는데 직장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결혼하면 행복하게 살라고 뭐든 해도 그냥 가족의 건강이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자고 빌었습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행운을 많이 빌었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인문학 토크쇼가 한창입니다. 신병주 교수님께서 자리에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여기도 먼저 이 부부이 이제 피난을 해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 많은 여성들이 등을 굽혀서 이제 그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무슨 놀이? 노다리 밟기, 안동 노다리 밟기 놀이다. 이번 강연 주제는 안동을 기억하는 역사와 인물입니다. 교수님과 함께 안동 문화를 이해한 시간 어떠셨나요? 네, 오중에 강이 들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 교수님 강의에 집중하면서 듣고 또 주변 여기 부용대도 너무 좋고 간접적으로 설명이 너무 와닿고 실질적으로 이 오늘 여기 또 1박도 할 거지만 이 하회마을이 주는 어떤 건강한 에너지까지도 받게 돼서 개인적으로 엄청 좋았어요. 이어지는 작은 음악회, 빗소리와 함께 들으니 낭만이 물씬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흥겨워서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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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고양이요. 경상도 쪽인데 고향 가까이 와서 들으니까 너무 올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펼쳐진 장승 무형 문화재 타목 김종흥 명인의 장승 제작 퍼포먼스도 놓칠 수 없겠죠?
농림 발전과 특히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선유출불러가 앞으로 성공적인 기원을 위해서 제가 성공적인 기원 퍼포먼스입니다. 어느덧 해는 저물고 많은 사람들이 풍류를 즐기기 위해 모였는데 더욱 거세지는 빗줄기라니 걱정 반, 설렘 반,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려봅니다. 이제 줄불놀이 보러 왔는데 줄불놀이가 잘 안 될까 봐 걱정돼요. 비가 오긴 하는데 잘 될 것 같아요. 안동이라는 여행이 너무 좋아가지고 불을 못 피운다고 하더라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긴 기다림 끝 낙허봉이 드디어 천천히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비바람 탓에 불꽃이 줄줄이 떨어지진 않지만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이 마치 별과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합니다. 하나, 둘, 셋! 놓칠 수 없는 소중한 광경 두 눈에 가득 담아봅니다. 여러분도 잠시 시창과 함께 현장을 느껴보시죠. 아, 너무 환상적이고요. 처음 봤는데 불꽃놀이 제아머리 불꽃놀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선유 줄불놀이 따라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잘 못 보는 거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예뻤고요. 꼭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아름답게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힘든데 그런 소망을 이게 담아서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뭉클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와서 소원 빌고 싶어요. 이번에 꼭.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하회 선유줄불놀이의 전승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바랍니다.